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난번에 어느 나라로 여행을 떠났었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한국이었죠. 오늘 새롭게 떠나볼 나라는요? 뚜닥뚜닥뚜닥. 네, 바로 말이 유명한 나라예요. 어디냐면요? 바로 몽골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따가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고요. 지금 바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건 몽골의 국기예요. 와, 몽골 아이들이 초원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넓은 초원에서 뛰어놀면 정말 자유로울 것 같네요. 그쵸? 이건 유목민들이 사는 게르라고 하는 집이에요. 집의 모양이 텐트 같네요. 이건 밤에 바라본 게르의 모습이에요. 몽골은 이렇게 밤에 수많은 별들을 볼수 있다고 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이건 겨울에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몽골은 겨울이 엄청 추워요. 말이 꽁꽁 얼면 어떡하죠? 마지막으로 말을 타고 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려볼 모습인데요. 잘 그릴 수 있겠죠? 먼저 땅을 그리고 앞에 주인공인 말과 아이를 크게 그리고, 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해야 다시 갈게요. 되겠구나. 아니, 다시. 아니, 아니. 지금 뜬다 다시 해봐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안 잡혀서 이렇게 해봐야지. 천천히 아, 이렇게 손 올려놓을게요, 그냥. 그, 어차피, 예. 바로 이게 나을 갈게요. 것 같아. 예. 도잉, 시작, 1-1. 액션. 먼저 땅을 그리고, 말과 아이를 앞에 크게 그리고 뒤에 배경을 그려줄 거예요. 지금은 눈으로만 보고 이따가 따라해 보세요. 잡아보았어요. 배경에는 멀리 있는 게르 전체 그려보도록 할게요. 멀리 있는 초원도 그려보고요.
이제 여러분도 해보세요. 똑같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다 라는 느낌만 살려주면 됩니다. 네, 다 잡아봤으면 이제 자세히 그리도록 할게요.
그려보도록 할게요. 연하게 그려주었던 선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칠하고 싶은 색으로 마음껏 칠해주세요. 완성됐어요.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는 소년을 표현해봤어요. 너무 어려웠다고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림에는 정답이 없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표현해보면 다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